한혜진 채널 연말 시상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일 밉상이라고 생각한 수상자는 입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어렵게 정말 어렵게 원래 잘 안 찍으신 분. 아! 그냥 주옥 같다. 선수 입장. 아, 뭐야, 왜 이렇게 낮게 달았어. 나 힐 신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드레스에 슬리퍼 신은 거 처음이다. 오른쪽도 봐주세요. 오른쪽도 봐주세요. 아, 오늘 잘 할 수 있을까? 아, 이게 뭐야! 아, 나 진짜. 어, 너무 근데 반갑다, 다들. 어, 나래. 아련하다. 그 기한이 어딜만 지고 있는 거야? 사진 잘못됐는데? 어, 리랑 좀 멀쩡한 걸로 해주지. 어, 이 사진 뭐야? 진짜 웃긴다, 시원 오빠. 정국이 옆에 있으니까 비교된다. 자리 바꿔. 여러분 다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상식에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엄마는 이제 술잔 좀 내려놔도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드시고 계실 거예요? 자, 2023 한혜진 채널 연말 시상식 2023 한혜진 채널 어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3년 마무리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채널 시상식을 빛내주시는 많은 셀럽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3 한혜진 어워드는 총 5개의 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첫 시상은 올해 구독자분들께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후보에게 시상하는 인기상입니다. 올해 인기상 발표에는 한혜진 채널에 빠질 수 없는 인물이죠? 한혜진님께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을 지금 처음 봐가지고 가로치고 거실 소파 가운데로 이동. 여긴가요? 아, 네. 한혜진 어워드 시상식 첫 번째 포문을 여는 상을 시상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후보부터 만나보실까요? 진짜 미치겠다. 웃을 때 귀여운 스타일? 아니, 인기상 후보가 결혼해 듀오야? 은소님이 오잖아. 그러면은 인기상이면 아이템을 주는 거야? 인기 콘텐츠 상으로 해야 되겠네, 그러면. 사람 취급을 약간 해주겠네. 아. 좋아, 좋아. 터졌다, 터졌다. 와, 근데 이거 약간 대상 후보 아니야? 어, 진짜? 정말 대본 안 좋은 스타일이다. 와, 너 인기상 너무 쟁쟁한 거 아니에요? 와, 우리가 진짜 콘텐츠를 진짜 열심히 찍었구나. 너무 빠방한데, 인기상 후보들이? 아, 황천 가는 길이 인기상이야? 대상 아니야? 황천 가는 길. 어? 대규모 촬영이 됐어? 스포츠 스타도 있어, 저기. 이거 대상 후보인데? 그래, 스포츠 스타 만나잖아. 대본이 똑같이 나왔어. 첫 번째 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쟁쟁한 후보들이 나와서 저도 누가 상을 받게 될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올해 인기상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콘텐츠는요? 황천 가는 길!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황천 가는 길. 진짜 환장하겠다. 올해 인기상 황천 가는 길. 기한 시연과의 국민남매 케미로 임금동 1위에 당당히 오른 새 얼간이의 홍천 라이딩 콘텐츠. 이 수상자분이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제 1회 달심 어워즈에서 인기상까지 받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아, 너무 고맙다. 두 분 다 진짜 가지가지 하시는 것 같네요. 지네끼리 복주고. 그렇게 먼저 나가야 되겠다. 분발해. 좀 웃어. 내년에 또 용해해잖아요. 네, 용 인형을 한 마리 샀거든요. 인형 자랑하러 나온 거야? 용해해. 인형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해요. 버려. 분리수거도 안 되고. 자, 여러분. 올 한 해 케미를 가장 잘 보여준 커플에게 드리는 베스트 케미상입니다. 할 건 다 했구나.
시상에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모델 한혜진님께서 고맙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소파 가운데로 이동. 이동. 안녕하세요. 모델 중에서도 미모로 탑을 찍은 한혜진입니다. 써 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하면 어떤 분이든 케미 폭발인데요. 호호호. 후보 바로 만나보시죠. 베스트 케미상 뭐야? 오. 근데 너 저 먹지 마. 그게 아끼고 싶어? 남기는 게 이제 화가 났다. 우리 저거 꼼짝한 거잖아. 근데 기한이가 바로 받아줘가지고. 좀 먹자, 먹고 싶은 거지. 약간 결혼 한 25년 차 엄마가 맨날 오늘은 그냥 조용히 먹고 들어갑시다. 그게 생각이 나서 한번 해봤는데. 지금 어때? 좀 괜찮아졌어? 오, 잘 가는데? 시현 오빠 잠깐 엄청 봐봐. 그 헬멧 쓰고 살인하는 영화 있잖아. 그거 같은 거 너무 재밌어. 진짜. 뭐야, 엄마 진짜 짱인 것 같아. 총 받아. 지금 봐도 열받네.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저딴 파티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밀쳐버릴 수가 있어? 아, 현정수 진짜 주옥 같다. 해라. 이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보는 근데 저거는 잘했다. 지금 봐도 정말 창피하더라. 시상천지 얘 처음이다. 옆에서 엄마가 매듭 짓는 거 보고 따라한 거야, 심지어. 근데 저렇게 일자로 만들었던 거야. 너무 재밌었어, 현정수님. 가끔 생각나. 후보분들이 역시나 쟁쟁한데요. 베스트 케미상 수상자는? 어머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베스트 케미상 어머니. 다양한 콘텐츠에서 모녀 케미를 보여주며 어머니 없음 아무것도 못하는 혜진의 홍천 라이프에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어머니 수상 소감 한번. 있어? 진짜? 아, 또 이쁜 척하네. 나에게 최고의 상은 너지. 그치? 울딸 엄마 일생에 일순위는 농구 알지. 엄마! 많이도 추닥거렸다, 그치? 아유, 왜 이렇게 길어? 잠시만요. 3분 23초. 엄마는 소원이 있어. 엄마가 건강검진 안 받는다고 너한테 늘 말하지만 내년에 꼭 하면 안 될까? 일 좋아하는 딸, 일 많이 하려면 건강하자. 우리 앞으로 더 케미 좋은 엄마와 딸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딸 사랑해. 자, 다음 순서는 올 한 해 한혜진 채널에서 주인공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신 스틸러상입니다. 시상에는 한혜진님께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있네. 거실 소파 가운데로 이동. 이동. 안녕하세요. 주인공을 더 빛나게 해주는 신 스틸러 후보들이 누가 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카메라가 넘어갔어요. 그냥 살려. 그냥 해. 신 스틸러상 후보를 한번 만나보실까요? 아니, 감독님, 어떻게 카메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한 무대 한혜진 씨가 나와 있는데. 뭐야? 배정훈 쌤. 배정훈. 어제 혜진 선배님 마라탕 드셨대요. 누구요? 혜진 선배님 마라탕. 토핑 15개 추가해서. 아오, 박지수. 박지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신스틸러에? 와, 나온다! 와, 나온다! 되게 애기 같다, 화면으로 보니까. 뭔 소리야. 파이널 테스트부터 바로 가면 안 돼. 시끄러워요. 귀여운. 제니? 제니? 아, 박제니? 깜짝이야. 아, 너무 귀여워. 신수. 됐어. 전수 다 했어, 내가. 나 이거 화면, 이거 유튜브 깜짝 놀랐잖아. 난 뭐 하는지 모르니까, 저날은. 반려파리요? 반려파리? 네, 동거파리예요. 파리야, 너 돌아다니지 말고 일로 와. 여기 앉아. 구워줄게. 둥글게 살아야지. 신 스틸러 수상자는? 박제니양!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혜진 채널에서 반 고정급 게스트 출연은 물론 쇼츠 조회수까지 장악하며 명불허전 NG 스타의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직 이런 상 받게 돼요.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거 있으면 같이 많이 해요, 선배님. 선배님 좋아해. 끊어, 끊어. 정신없어, 끊어. 엑수. 엄마 건 너무 길고 제니는 너무... 저 왜 저래? 끊어, 끊어. 아유. 네, 제니 너무 감사하고요. 제니님이랑 재밌었다, 신선했다 싶었던... 나랑 거의 20살 차이 나잖아. 근데 너무 편하게 촬영을 해줘서 진짜 고마운 거야. 하지만 그 아이의 텐션 쉽지 않다. 자, 다음은 올해 구독자들에게 가장 킹받음을 선사한 밉상입니다. 시상에는 원조 징징이 한혜진님께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소파 가운데로 이동.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한 한혜진 씨는 워낙 완벽해서 미운 점이 있을까 싶은데 자, 그럼 제일 밉상이라고 생각하는 후보분들 먼저 만나보시죠. 밉상? 밉상? 아, 뭐야. 눈이 너무 싫어하는데 이걸 닫고 그, 싶은데. 너무 힘들면 하지 마. 아, 싫어. 어? 아니, 자꾸 힘들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면 또 아이 다 겁나 찡찡대. 힘들다. 겁나 찡찡대, 아이씨. 아, 다 밉상하고 다 나야? 감사합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참기름 없는 집에 어딨어요? 콩가루 안 줬어? 아, 콩가루. 어딨어? 콩가루. 아니, 콩가루. 아, 이거는 모함 아닙니까? 매기는 거 아닙니까? 엄선이라니요. 아, 너무 싫다, 진짜. 보기만 해도 싫어, 저거. 너무 못 봐. 얼굴이 겁나 안 좋네. 제가 미워 보이는 순간이 많았네요, 여러분. 그렇다고 진짜 미워하진 말아주세요. 제일 밉상이라고 생각한 수상자는 냅다 드러눕는 한혜진님입니다. 한혜진 고추농사 편에서 참기름 없다고 바닥에 드러누워 시청자들에게 킹받음을 선사하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에게 밉상이라는 정말 행복한 상을 주신 제작진 여러분께 온 마음을 담아 욕하시는 거예요. 방금 늘 제 곁에서 미운 짓을 받아주시는 저희 어머니께 이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 밉상 받았어! 그래서 이 밉상을 축하해주고 싶으신 분이 한 분 계시다 그래서. 아, 뭔데? 뭘 모셔와? 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뭐 상 받는다며. 그것도 밉상이라는 상을. 어쨌든 상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비상을 받도록 하세요. 네. 엄마 보살 잘 계시는겨? 네, 잘 계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좀 더 잘 하셔가지고 꼭 예비상과 효녀상을 함께 받는 영광을 갖도록 하세요. 현종수님 잘 계시죠? 성불하세요. 목탁 한번 혀로 쳐봤고요. 네, 드디어 여러분 마지막인 대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상은요, 55만 유튜버이자 탑모델 한혜진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거실 소파 가운데로 이동. 안녕하세요. 지금 시상을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올 한 해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 분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상은요 바로 여러분들 구독자님들이십니다. 한혜진 채널이 있기까지 이 모든 것은 다 구독자님 여러분 덕분이에요. 받으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의미가 다 너무 좋고 그 반응을 보고 솔직히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애칭에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열심히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혹시 네. 기억이 그래도 남는다, 정하지 않으셔도. 나는 그냥 진이? 그냥 심플해서 좋은 것 같아. 그 제작진이 뽑아온 거 후보를 일단 보자면, 달심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뭉쳐 달처럼 그녀를 밝게 비춰주는 구독자들. 구독자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유까지 달아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달덩이. 근데 안 될 것 같아. 얼굴 달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달심이 사랑하는 구독자. 그래서 달랑구. 달랑구야? 안 될 것 같아. 달심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심 많이.
약간 억까다. 아, 죄송해요. 약간 억지스럽다.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달심, 별심. 심플하지만 사람들의 가장 많은 좋아요와 다크스로 기록! 별심이. 근데 달이 압도적으로 다 들어가 있네. 달덩이, 달랑고, 심만이, 달링, 별심. 아, 이션 때문에 그랬어. 이거는 제가 고심해서 최대한 빨리 올해 안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아, 뭐예요? 저희가 초대 가수 한 분을 초청을 했는데. 무슨 초대 가수? 저희가 진짜 어렵게. 정말 어렵게. 진짜 원래 잘 안 찍으신 분. 피디님도 라인 별로 없잖아. 아, 아, 아. 꺼! 당장 꺼라고. 유혈 사태를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께 저의 소소한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PD 두 분과 찜질방에 갔는데 말이죠.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조용히 그냥 파묻어놨는데 다 잘해놓고 이런 식으로 제 기분을 내지 마. 그 저거 찍은 사람들 다 휴가 나가 있네. 아, 그래? 폭탄 넘기고 지금. 아, 경진이랑 지수? 뜬뜬뜬뜬뜬뜬뜬뜬뜬. 다 마지막으로 선배님이 뽑은 기억나는 올해 컨텐츠 한번. 아, 근데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다 너무 소중해서 하나를 고르는 게 진짜 불가능하다. 그럼 제일 힘들었던 컨텐츠는 뭐였어요? 뭐겠어? 일본 편의점 먹방이 너무 힘들었어, 진짜.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하기 싫고 진짜 도망가고 싶었던 아이템들 조회수가 터질 때마다 약간 진짜 너무 혼란스러워, 나는. 안타까운 콘텐츠는 있어. 마음먹고 기획을 열심히 해서 되게 좋은 일을 하려고 했었던 콘텐츠들이 다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야. 어떤 게 있어요? 5km 뛰어가지고 1,000만 원 기부했잖아요. 그거 오디오북 그 콘텐츠도 안 나왔지. 좀 속상했지. 사실 제작진이 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막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거였고,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때 내가 거기서 캐치를 못한 거지. 그게 하지 말란 뜻이었는데. 자극적이어서 조회수 올리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따뜻하면서 재밌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더 집중하는 채널이고, 그게 우리 채널 아이디인 것 같아요. 킬리만자로 가야지 나랑. 네? 킬리만자로. 킬리만자. 내년에 킬림. 네, 여러분, 이렇게 2023 한혜진 채널 어워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베스트 콘텐츠를 뽑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의 베스트 콘텐츠 너무 궁금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다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앞으로 저를 통해서 보고 싶은 콘텐츠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신이 빠진다, 신이 빠져. 아, 너무 힘들다. 잘 다녀와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촬영은 시작이 되었고.